제7경주 우승급 경주 시작됐습니다. 5번 한상진 선수가 먼저 스퍼팅. 5번 한상진 따라가는 선수인 2번 김용곤 선수 뒤쪽으로 6번 진성균 이어서 3번의 김호준 뒤쪽은 4번 김형모 선수와 7번 이용희 선수 그리고 1번 김준빈 선수 이제 마지막 큰 바퀴 5번 2번 바깥쪽 전력 스퍼트를 시작하는 4번 김형모 선수입니다. 4번 김형모 선수의 역전 스퍼팅 성공. 4번 김형모 선수 그리고 추격하는 선수는 2번 김용곤 선수 안쪽으로 6번 진성균 바깥쪽은 7번 이용희 4번 2번 6번 7번 4번 7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페달링을 시작한 광명우승급 제10경주입니다. 타종선 지나면서 4번의 김용곤 선수가 올라오고 7번의 김호준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를 가합니다. 7번의 김호준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6번의 손성진이 나오자 4번 김영곤이 막아섰고 6번의 손성진이 4번을 넘고 그대로 쭉쭉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과연 끝까지 힘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6번 뒤쪽에 4번의 김영곤과 5번 이우진이 달려갑니다. 6번의 손성진 7경주 우승급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6번 임태승 그리고 1번 양기원 선수 안쪽은 2번 김용곤 선수 뒤쪽으로 4번 김영석 7번 최윤호 그리고 5번 신동현 선수와 3번 최근영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자 6번 1번 두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번 임태승 그리고 1번 양기원 선수가 5번 신동현 선수를 견제하면서 이제 막판 스파테이 6번 임대승 바깥쪽은 1번 양기원 여유있게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광명우승급 제10경주 7명의 선수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타종선을 지나면서 앞질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5번의 정민석 선수 그리고 1번의 김명래까지 5번과 1번을 앞에 두는 3번의 이수원 선수입니다. 5번, 1번, 3번, 7번, 6번, 2번, 4번 순입니다. 5번의 정민석 선수의 긴거리 승부 여기서 7번의 김영곤이 젖히기를 시작 3번 넘고 1번 김명래를 넘느냐 하지만 1번과 7번이 약간의 몸싸움 속에 5번의 정민석이 앞에 있습니다. 5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7번과 6번까지 7번, 6번, 2번 결승선 통과합니다.